Will she be okay? Chloe는 언제나처럼 맞춰진 시각에 깨어납니다.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일상적인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부정맥, 천식, 당뇨, 소아마비아 같은 많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들어왔고 실제로도 몸이 안 좋았기에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중이죠. Just a little over. Come on. 이렇게 선천적으로 몸이 불편한 탓에 어머니의 지도하에 홈스쿨링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던 덕분에 좋은 대학에 지원하고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이렇게 정신력이 강하고 똑똑한 딸인 엠마를 키우는 다이앤은 어느 날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엠마가 어렸을 때 촬영된 비디오 영상을 보며 행복해하는 다이앤. 그리고 여느 날처럼 공부를 하고 있던 엠마는 장을 보고 온 엄마를 맞이합니다. Hey. 당뇨 때문에 초콜릿을 조금씩 밖에 먹지 못했던 그녀는 이 틈을 타 엄마가 막 사온 초콜릿을 훔치려 하는데 클로이는 눈에 띄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엄마 앞으로 조제된 약인데 본인 외에 복용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걸 보니 상당히 위험한 약인 듯 보이네요. 다시 제자리에 넣어놓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날 저녁 엄마는 평소처럼 약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군요. 법적으로 자신만 복용할 수 있다는 엄마 약이 왜 여기 들어있는 걸까요? I thought this was yours. Mine? Your name was on the prescription. My name was on the receipt. But it was looped around the side. Yeah, that's where they put the receipt. 말을 계속 바꾸는 엄마가 탐탁치 않은 클로이. 일단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어보긴 하는데 다음날 아침 또 그 약을 본 클로이. 직접 만든 가제트 로봇팔을 가지고 호기심을 풀어보긴 하는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되는 거죠? Oh, Jesus. Sweetheart, I told you if it's from a college, you will open it. 아, 대학 합격 편지를 확인하러 간 거였군요. 어쨌든 문제의 그 약을 들고 곰곰이 생각하던 중 대체 엄마가 이렇게 속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Yeah. 법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하지만 클로이는 엄마가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할 거라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기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트리곡신이라는 약에 대해 알아내보기로 하죠. 그날 밤 몰컴을 하러 가는 클로이. 그러고 보니 그 흔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자기 방에 없었군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저로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점점 많아지는데 과연 트리곡신의 정체는? 다이앤은 무슨 생각일까요?
I used the computer last night. When? 뭔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는 클로이와 다이앤. 그날 오후, 둘은 영화를 보러 간만에 외출을 나왔군요. Is about the medication mom takes, and I don't think she expected me to come here, which is why I really need you to help me win. 클로이는 뛰어난 순발력으로 약사를 속이는데 성공하고. Because your mom does. The answer you're looking for is ridocaine. It's dog medicine. I suppose your legs could go numb. 이런 세상에 때마침 다이앤이 뛰어들어오는데 과연 클로이의 운명은? What did you say? She just started breathing like that. It's gonna be okay. No. It's gonna be okay. 집에서 다시 정신을 차린 클로이는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하지만 대체 엄마가 딸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I just want to talk. 이건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처방받은 약을 미성년자 딸에게 먹인 것도 포함한다면 형량이 꽤 나올 듯한데요. 아 참, 이건 영화였죠. 이제 엄마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클로이는 방을 탈출하기 위한 준비를 끝마치고 창문을 나서는데